안녕하십니까 캡틴 따오입니다. 어제 저녁에 차 안에 잤더니 몸이 뻐근하네요. 덕분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가 렌트카를 했는데 가격은 한 20만원 정도 되고요, 5일 정도 빌렸어요. 오만은 대중교통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답니다. 차를 타고 돌았다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힐 수도 있대요. 실제로 저는 다른 도시들도 많이 갔더고요. 맛지다. 일본 차 안 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봤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거 아니면은 거의 두 배 가격을 내야 돼요. 기아차나 이런 거는 하는 렌트카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차에서 잠깐 내렸습니다. 요 산들 잠깐 보려고요. 돌산인데 진짜 이게 내려오기가 힘들겠는데. 오만은 집들이 다 저렇게 좀 레고처럼 생겼어요. 흰색 레고처럼 뭔가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이 지어진 느낌이라. 와, 더워요. 여기도 중동이라 그런지 이렇게 낮에는 해가 뜨면 덥습니다. 두바이처럼 참지 못할 만큼은 아닌데, 중간에 차 타고 가고 있다가 바닷가에 도착했는데 잠깐 사진 찍고 영상 찍으려고 나왔어요. 물이 엄청 깨끗하네요. 아니, 다 들여다보여요. 끝없이 이렇게 해변이 펼쳐져 있고요, 뒤에는 완벽한 돌산. 정말 잡초뿌리 하나 없는 돌산이에요. 이런 이국적인 곳을 운전하다 보니까 졸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운전하니까 되게 좋네요. 와, 풍경 진짜 압도적입니다. 아살람 알라이쿰. 아저씨 갑자기 내 차 탔어요. 왜 탄지 나도 모르겠어. 굿바이. 이 껌을 먹었는데요, 반툭 껌이라고 써져있긴 한데 노란색이길래 무슨 맛일까 진짜 궁금했는데 비누 맛이야. 비누 맛. 중동 향수 냄새 나는 비누 맛. 뭐 먹을만해요. 아, 중동 냄새가 나는 비누의 맛이 이런 맛이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기다려. 너만 먹냐? 얘도 먹어야지. 야! 아. 이씨. 먹을 거 역시 약하구만. 아! 오지마! 많이 먹어라. 나 간다. 안녕. 자식들 고마운 줄 알아. 없어 이제. 가. 안녕. 오마이푸드 이 식당에서 밥 먹고 갈게요. 점심이거든요. 커피도 파네. 굉장히 그냥 허름한 동네 식당이에요. 저기 식탁도 있지만 저는 이쪽에 땅바닥에 앉아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더 주문스럽기도 하고
나도 이게 좀 편하고. 아, 어제 차에 실어가지고 누워보지 못했어요. 특히 아무도 없었어요. 누워도 뭘 안 해. 음식이 왔어요. 일단 요건 제가 시킨 계란이고요. 계란 후라이인데 이렇게 해서 주네요. 그 요거는 이름이 뭐였지? 아, 이름 제가 자막에다 써넣을게요. 이게 오만 전통 음식이래요. 그래서 고기랑 뭐랑 이렇게 으깨가지고 이렇게 으깬 감자처럼 먹는 건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뭐 식기도구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먹어야 돼요, 사실은. 이거 뜨거워. 계란부터 먹어볼게요. 아, 고기가 들어가 있어서 고기 맛이 확실히 많이 납니다. 맛있다. 고소해요. 요거는 커리 같긴 한데, 이게 커리까지는 아니고 토마토 스프인데 여기다가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향긋한 맛이 납니다. 이게 오만 음식이라는 거죠. 잘 먹겠습니다. 나는 뭐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맨날 먹는 거. 가격은요, 얘가 한 1리라니까 3,300원 정도 하고, 얘가 0.5리라니까 얘가 1,500원? 계란이 1,500원? 나머지는 그냥 줬어요. 그래서 저것도 돈 받을런지 모르겠네요. 이게 뭔가 했더니 커피였어요, 커피. 어, 커피 아닌데 이거? 이거 뭐지? Hello, excuse me. What is this? Kawa. Kawa. Kawa가 아랍어로 커피란 뜻인데 생강이나 뭐 이런 것들 마늘 같은 거 빨아갖고 그럼 기타 배사. 여기 뭐 하는 데인데 양이 이렇게 많지? 양 파는 데인가? 야. 네, 염소를 살 건 아닌데 행정이 시작됐어요. 갑자기 20을 부르네? 200을 부르면 얼마야?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150까지 내려왔어요. 이거 100까지 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00이면 30만원이잖아. 그래도 비싼데. 오케이, 간발. 여기는 염소시장이었어요. 서점에 왔는데 정말 1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책이 신기한 거는 저희는 이렇게 펴잖아요, 책을. 아랍어는 여기서부터 읽기 때문에 책이 이렇게 펴게 돼 있어요. 제목, 목차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읽게 돼 있네요. 그쵸? 봐봐요. 여기가 65쪽인데 이쪽이 163쪽이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책이 끝인 거죠. 읽는 사람 대단하다. 옛날에 아랍어 붐이라 그랬었는데 그때 배웠으면은 이런 곳에 책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죠? 아랍어도 한번 배워보고 싶긴 해요. 여기가 헤넥 카페라 그래가지고 헤넥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여기서 저는 좀 쉬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시부터 2시까지는 총 3시 정도까지는 이 햇살이 너무 세가지고 좀 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각종 배들이 있는데 이렇게 배들이 좀 이국적으로 생겼어요. 확실히 뭐 이런 거에 대한 과학적 원리가 있겠죠. 뭐 여기 기후에 바닷가에 맞는 기후라든가. 그쵸? 그건 누군가 댓글에서 설명해 줄 겁니다.